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전 가끔씩 생각을 해요. 전 컴퓨터가 두 대나 있는데 얘도 오버클럭을 했고 얘도 오버클럭을 했어요. 오버클럭을 하면 기본보다 전기를 엄청 더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어씨, 이거 두 대나 돌리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오버클럭을 해도 전기세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나의 이 두 눈으로 이 녀석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전기를 먹는지, 제가 쓰는 이 조명도,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니터도, 제가 쓰고 있는 이 충전기도, 제가 사용하는 이 에어프라이어도,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등등이요. 그냥 막연하게 전기를 얼마만큼 먹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아, 이만큼을 더 먹고 있구나, 저는 이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예전부터 구매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대략 2만원대거든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그렇다고 싸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사면은 한번 쓰고서 그냥 저 창고에 또 처박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한번 쓰고서 창고에 처박혀 있겠지 이런 생각에 사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은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은 시간대가 있어요. 지름신이 오는 그 시간대. 그래서 이틀 전에 한 새벽 2시쯤이었나 3시쯤이었나 인터넷 서핑을 막 하다가 그분에게 굴복해서 구매를 했어요. 생각보다 아담해요. 박스가 일반적인 손바닥만 합니다. 박스를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 측정기, 박스에 제가 원하는 걸 딱 써있어요. 역시 이게 혹시나 세일즈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니즈 파악이 되게 중요하죠. 이 물건을 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박스에 딱 써있네. 방금 제가 말한 거 눈으로 직접 이거 내 마음을 읽었나. 박스가 한 번에 모두 확인, 한 번에 모두 확인한대. 소비 전력과 요금은 물론 작은 내기 전력까지,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뭐 측정 항목은 뭐 사용 요금, 현재 전력, 뭐 현재 전압 뭐 이거저거 써있는데 다 필요 없고. 자, 다음 측정 대상은 뭐 220V면 다 되겠죠? 허준 전기 거고 뭐 AS 전화 이렇게 써있어요. 전기요금 알면 더 많이 절약됩니다. 저는 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더 절약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더 나오나 보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지, 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 오버클럭 풀어야지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측정을 해봐가지고 많이 차이 나면은 뭐 많이 차이 나면 오버를 풀 수도 있지만요. 자, 아무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마크가 이렇게 믿음직해요. 사용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40도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둘러봐도 중요한 게 없으니 뜯어보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종이 하나?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인가 봐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써 있는데 자세한 거는 사용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뭐야, 광고. 이거 사래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가정용 전기요금 측정기, 아마 220V 여쪽에 꽂아서 그 다음에 이쪽에 꽂으면은 이 사이에 가는 전기를 얘가 측정해서 이쪽에 띄워주나 봐요. 한 뼘 정도 크기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습니다. 서준 전기라는 회사에서 나왔네요. 설명서도 물론 따로 있지만 간단한 사용 방법도 옆에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모델명이 SJPMC16 이거저거 써있어요. Made in Korea. 250V에 16A까지 이제 그 허용이 가능하대요. 그 이상 사용하는 제품들은 여기에 끼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전류가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 녀석부터. 얘가 제일 궁금했어. 너 대체 전기를 얼마 먹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첫 번째 PC, 얘가 8700K에 램이 16기가 2개, 램이 8기가 2개, 1080Ti, SSD가 2개, 8테라짜리 하드 하나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오버를 했을 때 그리고 오버를 풀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끄고 저는 여기 책상 밑에 멀티탭을 두 개를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이 멀티탭 뒤에다가 강력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붕 띄워놓으면은 책상 위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먼지를 덜 타거든요. 깔끔한 거 필요 없이 그냥 제일 효율적으로 멀티탭을 관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냥 여기 달아버리면 땡이에요. 특히나 여기 검은분이 철제라서 멀티탭을 여기 양면 테이프로 밀착시켜놓으면은 멀티탭이 받는 열이 이 검은색 철로 전달이 돼서 마치 방열판 역할을 해가지고 아답터 발열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건 40인치 모니터인데요, 이쪽에 붙어있는 게 아답터예요. 열화상 카메라 측정해보면 맥스 온도가 45도가 측정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50도 넘게 올라가던 아답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지금 누워있습니다. 이쪽 아답터에서 나오는 열이 이 뒷면에 있는 때 부분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아답터가 뜨겁고 이 뒤쪽에 있는 때 부분까지 25도라 열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방열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3M 양면 테이프 VHB라는 요 양면 테이프로 했는데요. 얘가 3M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접착력이 제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답터나 멀티탭을 붙이기에 되게 좋은데요. 이거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거 뭣도 모르고 이거 길게 다 뜯어가지고 이만큼 뜯어가지고 여기 다 붙였었어요. 그러면은 낄 때 죽어요. 진짜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두 조각만 내가지고 두 조각을 양쪽에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러 붙이면은
손으로 뛰기 전까지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게 제가 1년 있다가 얘를 껴봤는데도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고 잔해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M VHB 요 양면 테이프를 추천해요. 자,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컴퓨터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위에 8700K 파워선이네요. 끼우고 좀 꽉 끼네요. 이게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끼우면은 이렇게 끼우래요. 이렇게 여권 선으로.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위에 대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건 예, 여러분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이런 단점도 생깁니다. 추천 못할 만한 상황도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쪽 멀티탭은 실패했어도 여기 옆에 벽면에 또 하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제가 먹는 쌀인데요. 이거 행복드림 쌀 맛있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여기에다가 결합을 해줘요, 미리.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되게 꽉 눌려 들어가요. 그리고 끼워줘요. 이게 자체적으로 라이트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라이트는 따로 들어오지가 않네요. 지금 컴퓨터를 켜기 전이고 그냥 대기 상태인데 대기 전력이 대략 한 2.4W를 먹고 있대요. 그렇다면 지금 이 1번 PC는 CPU 전압 1.26V에 4.8GB 오버클럭 돼 있고 1080Ti에 램 전압 1.35, 2900클럭이거든요. 48GB. 자, 그러면 한번 켜볼게요. 컴퓨터 전원을 방금 켰고요.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윈도우 부팅이 돼서 처음에 시작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상태고, 시작 프로그램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 상태에서는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80W 정도가 아이들 상태에서 먹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3D 마크를 돌려봅니다. 벤치마크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 3D 마크 첫 번째 테스트가 돌아갈 때 최대 피크치는 얼마만큼 먹는지 한번 볼게요. 자, 3D 마크 돌아갑니다. 365, 376. 3D 마크 첫 번째 테스트에서 대략적으로 380 정도를 먹는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테스트맵을 돌려볼게요. 테스트맵을 돌리니까 대략 140W 정도를 먹네요. 그리고 자, 대망의 링스를 돌렸고요. 얼마나 먹을지. 자, 로드 됐고요. CPU만 갈구는 거다 보니까 3D 마크보다는 덜 먹네요. 대략 한 270W 정도? 280은 넘지 않네요. 방금 전에 대충 측정했으니까 컴퓨터를 끄고, 자, 이번에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초기화 시켜줍니다. 자, 오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아까 전보다 얼마 차이가 날까요? 오버클럭을 다 풀어주니까 대기 상태에서도 전기가 약간, 아주 약간이지만 덜 먹네요.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도 컴퓨터를 켜고, 시작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되고 있고, 아이들 상태에서는 대략 60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처럼 3D마 이번에도 파이어 스트라이크 처음 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날지. 375, 376, 대략 이것도 380W 정도를 먹네요. 그렇다면 테스트맵, 지금은 테스트맵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테스트맵 상태에서는 대략 한 115W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반올림하면 대략 120W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링스. 8700K 순정 상태에서 링스입니다. 네, 순정 상태에서 링스는 대략적으로 반올림하면 대략 210W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청소기는 얼마 먹을까요? 청소기는 대기 전력이 아예 없네요. 하지만 많이 킨다면? 1240W 정도 먹네요. 오, 이 녀석 엄청난데요? 지금 이 카메라인 후지 XT3 모델 충전기인데요.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충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얼마 먹을까요? 꽂으면, 네, 충전하고 있고요. 7.2W 정도를 먹네요. 배터리 충전기는. 얘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9V에 1.67A 고속 충전기거든요. 이 넥서스가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까, 아답터는 핸드폰을 연결하기 전까지 대기 전력은 없네요. 연결을 하면 대략 15W 정도로 충전이 돼요. 9V에 1.67A인데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복잡한 리뷰는 아니라 그냥 얘가 잘 동작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고요. 얘를 끼우면 대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꼈을 때 여기에 표시되는 게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런데 얘는 가격대가 2만원대라 상당히 애매해요. 뭔가 궁금증은 풀리긴 하는데 2만원을 주고서 왠지 한번 사면은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서 창고에 박아두고서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지름신의 굴복한 대가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의 가전기기가 대체 전기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면은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하지만 2만원을 지불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그 가격 투자해서 내 궁금증이 풀린다고 하면은 합당한 금액이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